안녕하십니까. 요스타트 박학근 TV 박학근입니다.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제발 총 4번의 암을 요스타트 생활로 치유하면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거 보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 하야산 계곡을 오르고 싶어서 하야산 계곡 여기 오면은 이 다음 캠프에 이제 여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예전에 제가 이 야인 생활할 때 여기에서 가평에 있는 골목골목 계곡계곡마다 쫓아다니면서 암하고 씨름하고 그럴 때 하나씩 이런 답습했던데 이런데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정말 왕복 한 저기 안에 들어가면 농장이 지금도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왕복으로 해서 1시간 반에서 뭐 넉넉 잡아 살살 돌아도 2시간 정도. 예전에는 그 안에서 뭐야 저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막 이랬는데 오늘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기 입구에 들어서면은 잠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운고강이라는 데가 보여요. 운고강. 조그마한 암자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전에 이제 한번 왔을 때 보니까 여기가 길이 막 비가 너무 많아져 온 적 있잖아요. 2년 3년 전쯤에 그래가지고 그때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다 패서 못 올라갔는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제 계곡하고 계곡을 끼고 이렇게 옆에 길로 올라가거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 계곡 옆에 물이 지금은 요즘 가물어 가지고 많이 안 나오는데 물 오고 이러면은 눈 내려오고 이러면은 정말 예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다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물 한번 보세요. 지금 가뭄인데도 저기 안에 하고 예전에 여기가 이런 계곡들이 쭉 계곡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걷기도 좋고 특히 여름에는 이 숲이 우겨져 가지고 사람들 이제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시원하게 좋고 조금만 저거 하면은 더우면은 저기 계곡에서 발 담그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고 여기는 진짜 숨겨진 비경입니다. 아까 여기 이제 하야산 정상에서 3.5km인데 예전에 이 길을 통해 가지고 하야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저기 사기막골로인가 사기막골 있는 거기 계곡에 이 소나무가 엄청 좋은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소나무를 구경하러 갔는데 그 소나무가 죽어버렸어요. 한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에 제가 또 한번 그걸 보러 갔었거든요. 그전에는 해마다 1년에 한 두세 번씩 너무 소나무가 예뻤거든요. 그랬는데 그 소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선충병인 것 같아요. 그 소나무만 공격을 했나 봐요. 이런 바위 위에 물이 저기 보면은 새까만 새 보이죠, 저게. 열심히 작업 중인 새. 저런 새는 깊은 산골에만 있는 거거든요. 여름에 이제 여기 와서 돗자리 하나 가져와서 점심 도시락 싸와서 여기서 놀고 가고 정말 아름답고 예전에 여기 산사태 나가지고 막 했는데 길을 깨끗하게 닦아놨네요. 이 나무 사이사이마다 엄청 시기가 좋거든요. 물도 많이 내려오고 지금도 이 가뭄에 이 정도 물 내려오면은 엄청 많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물이 이 정도 여름이 되면은 여기에서 막 물이 촥 내려오고 저 그림 같은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 안쪽으로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예전에 참 수 없는 많은 생각들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 그것들이 다 추억이고 여기를 알게 되니 한 9년쯤 돼가는 것 같아요. 9년, 10년 거의 다 됐네. 하, 참 세월이 금방 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비 오면 이쪽으로 막 물이 더 많이 내려오고 이런 시골길. 이쪽으로 이제 걸어서 다니네. 비 많이 오면 여기 이렇게 걸어 다니. 차 옆으로 이제 아마 저 안에 농장에 사시는 농장 사장님 이따 보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 가끔 한 번씩 와가지고 그리고 닭 같은 거 이리 오리 뭐 염소 같은 걸 완전 방목에 가 키워가지고 아니 혼자만의 왕국입니다. 아, 좋습니다. 조용하이 이렇게 산길 다니면서 1년 2년 뭐 길게 잡아 한 1, 2년 정도 푹 세상 잊고 살다 보면은 암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암이라는 게 참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이 TV나 막 이런 책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 여기 딸기 딸기도 있어. 어, 여기는 아 익었네. 보이십니까? 하나 먹어볼까요? 와 시원. 아직 안 전에 덜 익었어요. 오늘 카메라를 한번 잡았는 김에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그 저도 많은 분들을 사실은 제 분에서 제 근처에 계시던 분들이 한우 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의 보호자도 마찬가지고. 와, 전에 여기는 이 징검다리 같은데 요렇게, 야, 비 많이 오면 이쪽으로 가라고 잘 만들어 놨네요. 근데 여기에 자연비는 많이 없어져 훼손됐네. 이 돌이 저쪽에서 나온 것을. 근데 아쉬워, 아쉬워. 그래서 암환자가 말기 암환자가 되면은 고집이 세져요, 고집. 자기 생각 대로만 하려 그러는데. 그래서 본인이 고집이 세다 안 세다, 어떤 자기 신념들이 말기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느 시기쯤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너무 고집이 세졌다. 네. 어느 순간에 가족들이나 보호자들, 의사나, 주변에 그 하는 사람들이 이 고분고분해져.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 제안도 하고, 이런 치료법이 좋다, 하면서, 계속 이제, 어떤 제안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또 의견 충돌도 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당신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응? 하면서 고분고분해졌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 여러분들은 말기에 다 가까워졌다는 거지. 예? 그걸 눈치채셔야 돼요. 예? 당신의 의견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체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의견을 해도 신경질만 내고, 짜증 내고, 그러면서 당신 생각대로 그대로 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나, 뭐, 의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그래, 솔직히 뭐, 보이잖아요, 잘못되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체념해버리는 거지.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라.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보호자도 돼보고, 환자도 돼보고, 이런 심정이었지만은, 보호자가 돼보니까 또 그런 생각들도 들어요. 그럴 때는, 또 우리 암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내가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고, 그냥 수긍을 하고, 뭐 이런 의사 의견들도 제시도 안 하고, 이랬을 때내 고집이 너무 세진 거예요. 말해봐야, 화를 내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당연히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게저 사람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눈치를 채야 돼. 아, 내가 너무 멀리 와 있구나. 이제 시간이 별로 없구나. 그랬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뭐에 대해서 고집을 부렸는지 좀 찾아보고 생각 좀 해보고.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또 좀더 피해가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드는가 봐요. 안 해.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참, 조금만 저거 하면은, 그래도 그게 좋은 치료법도 있고 이러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지, 그게.
그리고 자기 합리화 시켜버려요, 본인이.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보호자 입장도 그런 거예요. 굳이 어차피 안될 거, 저 사람 얘기하는 대로 그냥 들어주자. 이렇게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 원망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좀더 현명한 선택.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워, 그런 게. 아까운 인재들이 너무 많이 가시는 거 보고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딸기밭입니다. 여기 안 딸기 보이죠? 네? 근데 이런 데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스틱을 가지고 뱀이 있나, 벌이 있나, 없나,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와. 딸기가 엄청 커. 우와, 이건 따먹어도 될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 산길 다니면은, 어휴, 이런 재미죠. 딸기. 엄청 커요. 우와. 오, 이게. 너무 크잖아. 이야, 이거 입으로. 어우. 야, 보세요. 몇 개만 더 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몫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이제 조금 큰거 먹어야 되죠. 야, 이 정도면은 뭐 횡재한 거죠, 횡재. 자, 이제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은 다른 분들 몫입니다. 이 자연을 벗삼으면서 이런 거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약입니다. 오늘은 원래 간식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뭐 간식 그런 거뭐 있습니까? 이게 이 천연 화감제 먹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저기 하얗게 해가지고, 저기 다래나무 같은데 꽃이 환하게 피었어요. 얘가 좀 추운가 봐요. 가을이 되면은 이제 여기에 또 다래가 엄청 열리겠죠. 가을에 자, 그러면 또 다래 따먹으러 봅시다. 예, 이제 거의 다 왔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때 사장님이, 여기에 원래 사장님이 여기 물을 막아가지고 송어도 키웠거든요. 지금은 버들치밖에 없네. 3회 1, 2 마을에 2.9km, 1시간 12분. 아, 이거 아직 살고 계시나 보다. 집을 다 철거해버렸네. 저기 위에 사장님 사시는 집이 있었거든. 에? 그게 뭐가 있는가 봐요. 예전에 그, 이, 저 자리에. 그래서 저 자리에서 위로 연결을 딱 해가지고 저기에서, 저기에서 이제 오리, 닭 같은 거
백숙도 팔고 그러셨거든요. 저기 상 있고 여기에도 정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다 철거해 버렸네요. 이, 요 위가 저쪽에가, 응? 그, 저것도 키우고 이랬는데, 예, 새 곳이라는, 그 법인으로 만들어놨던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하야산 계곡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진짜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 달의 나무를 보여드릴게요. 농장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하야산 이 정상 가는 길이거든요. 예전에 이쪽에 우측에 이런 데도 이제 하전민들이 살고 있는 집터였어요. 여기에 가면은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런 길 들어갈 때는 웬만하면 조심해야 돼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게 뭐 먹는 나물인가 모르겠네. 이게 너무 많, 엄청 많네. 또 일부러 심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아, 나무가 예전에는 이게 바닥 서 있었는데 옆으로 넘어졌네요. 이것도 꼬그러졌어. 아, 이게 달했어. 달의 나무. 이게 제 손이 이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크기로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런 달에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둘레가 얼추 봐도 한 60 정도? 60, 70 정도 되겠네. 이게.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저 나무를 타고 가가지고 저는 쭉 이렇게 곱게 쏟았었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터가 있네. 저 나무가 이제 힘이 부딪혀가지고 부대끼가지고 암도 정상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저 나무가 진짜 나무인데 이 옆에서 너무 기생해 버리니까 저 나무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살 길이 없거든요. 암도 그런 거거든. 그래서 암한테 그래야 돼. 야, 니가 내가 죽어보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함께 살자. 그러면 살살 다루고 그렇게 해야지. 아, 이게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게 원래는 위로 쫙 꽂아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또 옆으로 쓰러졌네. 벌써 이게 한 3-4년 제가 온 지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계단으로 보시면 이렇게가 여기 완전히 받치고 논이었는데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끝에 저 순들 보이죠? 이게 다른 순들이 쭉 있는 이 나무도 올라갔네요. 그것까지 안 되니까 이렇게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이 길이 경기도 순례길로 돼 있나 봐요. 여기가 경기도 둘레길 돼 있네. 둘레길 이 위로 해서 쭉 올라가면 이제 한 시간 정도 계속 올라가면 이제 하야산 정상이 나와요. 가평군 서랑면
사메리, 이쪽은 사메리고, 저쪽 넘으면은, 아, 저쪽도 사메리인가 아마 그때. 근데 이게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네. 아시는 분들, 댓글 좀 한번 달아보세요. 봄에 되면은 여기 뭐, 와서 이거 뜯어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궁금한 거 하나 해결했어요. 다음 캠프할 때 여기에 우리 참가분들 모시고 왔다가 딱 내려가면 저기서부터 입구에서부터 한 35분 걸리네요. 걸어 올라오는데 뭐한 40분 잡고 또 내려가는데 한 40분 잡고 이러면 사람들도 없는 이 산책길. 이게 이제 가평의 숨은 비경이죠. 또 내일이나 또 다음 영상에는 또더 멋있는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설정해 주세요.